반갑습니다. 제가 그 어디 가서 이사로 소개를 잘 안 받는데 여기만 오면 자꾸 이사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자꾸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에 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약간 소개를 지금 다섯 번째 들으실 것 같은 느낌적 느낌에 그래서 그 청재트는 이런 걸 하는 단체예요. 이런 걸 하는 단체고 청재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아까 세 개의 특강 주제 중에 하나인 대안금융 관련해서 대구에 대구 청년 알지 디딤이라는 청년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앞에 수식어를 잠깐 까먹었습니다. 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라는 곳에서 대안금융을 하기 위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은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끼리 뭘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얘기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상담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라는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딤의 곁가지 단체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청재트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디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과 함께 금융 공동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에서 이제 어제 그 청년 부채와 관련된 조사를 했었어요. 2021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밖에서는 벗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청년들의 부채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어제 이제 1년간 조사한 걸 가지고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그 토론회에 저분도 나오시고 로빈쌤도 나오시고 그래서 TBC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십니다. 관련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까진 똑같죠? 제가 소개할 때 늘 공식 이력 두 줄과 잡다한 이력 한 다섯 줄을 갖고 오거든요. 그 저의 보험과 관련된 경험이에요. 일단 제가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에서 4대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약간 과외 활동, 내가 정말 좋은 뜻과 가치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사회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고 표현되는 이 직장은 따로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험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청재트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제 앞으로 들어오는 보험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엄마 나는 보험이 이런 게 들어있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걸 얘기했었던. 그래서 엄마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보험들을 어머님들이 가입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보험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험을 손해를 보고 해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종신보험 뒤에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험을 해지한 경험이 있고요. 저는 보험 이력 중에 여행자 보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 청소년 단체 일을 했어가지고 이 앞에는 청소년들하고 수련 활동 같은 거 갈 때 담당 강사로 여행자 보험이 많이 들어있어서 막 7월 달에는 여행자 보험 한 10개씩 들고 이렇게 맨날 짐 싸서 캠프 다니고 이런 걸 했었고요. 마지막이 왜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뒤에 들으면서 아 강사가 저거를 왜 마지막 줄에 저렇게 썼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론은 보험이 꼭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있는 수많은 보험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보험하면 어떤 걸 좀 알고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번에 오셨던 분들 얘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축 강의를 오셨군요. 그죠? 그 저희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는
얘를 꼭잘 생각하고 나서 가입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금융상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축인데요. 저축뿐만이 아니라 저축, 대출, 오늘 할 보험, 연금, 투자 상품까지 금융상품이라고 붙어있는 모든 상품들을 선택할 때는 이거를 딱 놓고 여기에 맞게 생각을 착착착착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짠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이게 있어요. 생활설계. 그리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적기간, 세금, 금리 등을 따지고 이 상품이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을 따져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한국은행도 얘기하고 애진간한 금융상품 교육을 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저 상품은 없습니다. 퀴즈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 객관식이잖아요. 1번 안전성, 2번 수익성, 3번 황금성.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전성. 아, 네. 자, 수익성. 그다음에 황금성. 혹시 황금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큰 박수를 우리가 다 같이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황금성이에요. 네. 잠깐이라도 움직이시라고. 그 청년들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놓여질지 모르는 우리가 약간 유동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는 황금성을 1번에 놓고 투자 상품이든 금융 상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좀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험은 황금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낮아요. 그래서 저 이 강의 순서가 저축 1번이었죠. 쭉쭉쭉 뒤에 와서 보험인 이유는 황금성이 낮아서 저축을 먼저 잘 알고 난 다음에 좀 더 공부하면서 보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배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일 분석표인데요. 아까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생활설계와 장단기 목표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금융상품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1강 때 오신 분들이 얼굴이 익은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생활 목표 등을 제가 쓴다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쓰는 표고요.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웠을 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돈을 마련해서 쓸 건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축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저축성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연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생애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삶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 마련하는 방식이 저축인지, 보험인지, 투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 지갑 구출 작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요. 45페이지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당 1분씩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보험 없으신 분. 하나도 없으세요? 오. 그러면 혹시 질문, 사전 질문 중에 보험을 뭘 들어야 될까요?가 혹시 저분이실까? 그, 매우 드문 분이세요,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96%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세요.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가구로 따졌을 때는 98%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건 민영보험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보험에는 온 국민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 가입률이 이만큼 높아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만큼 높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자료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수치 변동이 없어요. 근데 유지율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는 걸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인당 보통 3.5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면 부모님들이 많이 가입하셨을 수 있어요. 1인당 3.5개 정도의 보험이 가입돼 있고,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그 엄마가 저 모르게 가입한 보험이 있다 했잖아요. 저도 그 보험료를 제가 내게 되면 1년에 1년 아니죠. 한 달에 한 1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세계 보험시장의 한국 보험시장 주요 지표를 보시면 역시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새로운 걸 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보험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험 가입률은 전 세계 7위고요. GDP 대비 보험률도 전 세계 5위나 되는 우리나라는 보험 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보험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꼭 들어야 되는 보험들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잖아요. 사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광고가 되고 굉장히 많은 보험들을 우리가 가입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엄마 친구들은 왜 그렇게 보험 설계사가 많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험료 자기가 내시는 분 혹시? 내 보험은 내가 다 낸다. 아, 두 분 정도 계시네요. 잘 유지를 하고 계시겠죠? 고민이 돼서 오신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서, 그러니까 저도 경제 생활을 한 지 한 이렇게 되면 나이가 나오는데 10년 넘었는데 제 보험료를 제가 안 내요. 이유는 그 엄마 통장에서 알아서 빠지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엄마 거를 내가 대신 많이 내주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는 지금 한 6년 7년째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생명보험 해약 효력 상실까지 유지를 하는 기간을 2018년 기준이에요. 평균 30개월. 자, 계산하면 3년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60개월 이상 유지를 하는 비율이 15% 정도고요. 죄송합니다. 15% 정도예요. 60개월 이상.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 뉴스 검색해보면 1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과 25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사람들이 유지를 해줘야 이 보험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13개월, 25개월을 못 버티고 특히 최근 코로나 기간 엄청 많이 해지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유는 보험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해지하는 건 거죠. 더 못 내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2년 만에 해지를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험의 만기 비율이 2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물론 3년 만기 저축을 달성하시는 분도 22%밖에 안 돼요. 저축 강의 때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축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적금을 만기하는 비율이 22%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다 해지합니다. 근데 최근에 단기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단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통계가 다른데, 그러니까 2년, 3년짜리 상품이 많은데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보험은 만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8%, 19% 정도 돼요.
보험은 훨씬 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년이 넘어가면 저축처럼 보험도 그 뒤로부터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전체 보험 5년 이상 유지율 40.5%밖에 안 돼요. 종류마다도 다릅니다. 2013년 자료 있긴 한데요. 이때보다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유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지 기간 2년 미만 47%, 5년 미만 83%. 아까 거꾸로 계산하면 5년 지나가서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17% 정도고 이 사람들이 거의 끝까지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안정 판매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보험 판매를 하거나 자필 서명 누락하거나 이거 다 보험사가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험 사기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세 가지 위반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보험을 내고 있는데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험금 받을 때 지급지연, 과소지급, 거절 등의 일로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비율도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다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3.5개나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잘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도대체 보험을 가입하는가? 내 지인은 다 보험 설계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 마케팅이 있다라고 저희는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은 하면 안 돼요. 저축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축은 TV 광고를 하나요? 근데 보험사는 TV 광고를 하죠.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막 한참 광고하면서 밑에 되게 쪼맨한 글자로 막 써놓고 초스피드로 랩하듯이 막 읽어주잖아요. 그게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보험 광고할 때 고지 의무가 있어서. 근데 그것만 들었을 때 이 보험이 어떤 상품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무엇이 보장되는지 파악이 되세요? 안 되죠. 근데 왜 보험은 광고를 하고 저축은 광고를 안 하지? 왜 미래를 준비하는 상품으로서 보험은 광고되는데 저축은 광고가 안 되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썩 유리한 금융상품은 아니구나라는 것의 한 측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대비하는 다른 방법들을 뒤에서 소개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어쨌든 금융상품으로 존재를 해요. 나름의 필요성이 있어요. 자, 보험은 왜 필요한가?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보험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위험들이죠. 지진, 홍수, 폭염, 미세먼지, 전쟁, 화재, 도난,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위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있어요. 그리고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아직. 만약에 내가 자식이 생겼는데 내가 갑자기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어린 자식이 잘 살아가기 위한 뭔가의 대비책이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1강 때 기억나시죠? 저는 100세 시대 반대한다고 난 60까지만 살고 죽고 싶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었을 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노후 관련된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과 연금은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들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래 사는 것 또한 우리 삶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험을 대비할 만한 보험. 그런데 이게 등식이 성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위험을 대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실손의료보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실손의료비 보험은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아요? 혹시 타보신 분? 실손의료비 보험 타본 적 있다. 내가 아파야 탈 수 있어요. 예. 네. 내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실손의료 그 서류를 들고 가서 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는데요. 의료비 보험 적용해서 주세요.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어? 보험은 위험을 대비해서 드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아픈 게 위험이잖아요. 이미 아파야 보험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위험을 대비해서 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일이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은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위험을 총체적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중에서 경제적인 위험 요소를 일정 정도 보완해 주는 게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저희는 자, 보험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위험은 이렇게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제일 좋은 건 예방하는 거예요. 그죠? 안 아프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 보험을 100개 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하고 나의 식습관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줄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나 움직이는 걸 싫어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에 한 번씩 직장 다니고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받는 해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도 해줘요. 제발 좀 건강검진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씩은 아픈지 안 아픈지 좀 확인해 봅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민영보험으로 조금 더 커버하자. 이런 형태로 건강과 관련된 위험은 대비해야 된다라고 청년직업 트레이닝 센터는 얘기합니다. 이건 저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위험을 100%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을 대비하는 적어도 건강 영역에 있어서의 위험은 일단 잘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국가가 우리가 국민이니까 우리를 책임져주고 1강에서 생태적 부라고 저희가 표현했어요. 공공영역이 우리의 삶을 일정 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마련하고 얘들이 다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 얘를 활용하자. 민영보험을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이 기조로 지진, 홍수, 폭염, 미세먼지, 전쟁도 대비해야 되고요. 화재, 도난, 질병, 사고, 실직도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실직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비상금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실직 안 하도록 나를 잘 뭐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만약에 혹시 실직을 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실직 상황에 실업급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이 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것까지 시스템 안에서 잘 안 되면 다른 영역을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 나머지 이런 위험들도 다 보호가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합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만들고요. 그죠? 국민연금 열심히 가입하라 하고요. 나중에 국민연금도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얘도 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중에 하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보험이 짜여져 있어요. 자기관리가 되게 손톱만하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이 정도 받치고 있으면 실제로 많은 위험의 영역들을
민영보험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이 가장 밑받침이 돼야 되고요. 개인과 사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예방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사회보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많은 것들을 사회보험이 커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민영보험이 여기 조금 진짜 잘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맨날 그 상담할 때 제가 맨날 그렇게 소개해요. 보험 해지 전문가라고. 살펴보면 한 반쯤은 해지하시는 게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왜냐하면 이 사회보험 영역에서 커버를 많이 하고 실제로 민영보험을 잘 모르고 중복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볼 수 있는 보험 기초 상식을 마저 이제 설명할 텐데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혹시 자기 보험증권 본 적 있으세요? 집에 이만한 책자로가 있습니다. 이만한 책자는 보신 적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 이만한 또 두꺼운 책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앞에 이상한 표가 막 있고, 한 장 넘기면 쭉쭉쭉쭉 표가 있고. 그래서 그 숙제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오늘 이걸 듣고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 나의 보험증권은 이름이 이거고, 계약은 누가 했으며, 내가 아플 때 받는 게 맞는지, 그다음 내가 무엇이 아플 때 받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빠져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더 잘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근데 원리는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 기초 상식 이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아까 영역이 훨씬 컸던 사회보험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건강국민산재고용. 자, 이런 데서 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담당하고요. 얘들은 이제 이름이 같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근데 쟤들도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따로 있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따로 있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는 걸 보려고 하면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떼야 될 때도 있고, 4대보험 연계센터 이런 데 가서 뭘 떼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점점 정리를 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래서 내가 내고 있는 사회보험들, 그리고 건강보험은 모두가 다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내가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뭐 밑에 딸려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아마 부모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아직 독립을 안 한 상태면 부모님 밑에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대체로 다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과 나머지 이 두 가지 영역은 일하는 형태나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개인적으로는 노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라는 취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국가가 어쨌든 내 삶을 일정 정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너무 불신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보험은 이름도 어렵습니다. 사실 구분도 안 됩니다. 잘. 근데 보험법상 보험법이 있어요. 우리에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그 다음에 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대체로는 사고를 중심으로 짜여진 보험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보험들은 생명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짜여진 보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하면 떠오르는 의료비 손실, 그 다음에 진단 뭐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나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에 딸려 있는데요. 근데 보험사 이름 중에 뭐 현대해상 이런 식으로 이거는 생명보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해상보험 안에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막 합쳐가지고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생존과 사망에 관한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고, 질병과 상해 또는 이거 두개 어쨌든 합쳐져 있는 제3의 보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민영보험은 목적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아까 보험법상 구분이에요. 자, 목적상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저축보험 이런 거예요. 요새 많이 팔죠. 이것도 상품이니까 판다고 표현해요. 보험 상품도. 자, 연금보험, 저축보험. 연금인 것 같기도 하고 저축인 것 같기도 한데 뒤에 보험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저축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얘들은 다 보험이에요. 상품명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얘들은 잘 보시면 은행에서 파는데 은행 상품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 네. 얼마 전에 제 경험인데 대구 은행에 갔거든요. 회사 업무차. 제 회사에서 격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0일에 근로소득세를 내러 은행에 가요. 근데 은행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제가 일하는 회사가 그 근처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창구에 계시는 분이 저보고 젊은 사람이 창구에 직접 오는 거 처음 봤다고 혹시 좋은 상품이 있는데 추천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대구은행이에요. 대구은행의 찐 고객이거든요. 어플 깔아서 맨날 상품 뭐 있는지 살펴보고 제 취미가 파인에서 저축 상품 뭐 있는지 보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대구은행이 소개할 만한 저축 상품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10년짜리 유니버셜 종신도 요새 안 붙어요. 원래 그 종신보험이거든요. 유니버셜 치매 안심 보장보험을 소개하면서 이게 10년 동안 넣으면 이자율이 15.2%라면서. 요새 이런 상품이 어딨냐면서. 이율이 15.3%인 게 어딨냐면서. 10년을 넣으면 된다면서. 이렇게 막 소개를 해서 한 8만 원 정도를 매월 납입하는 걸 가입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계속 거절했는데, 내가 이걸 들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저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 그럼 가입하겠다. 해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러 온 거예요. 자, 가입하겠다 하고, 그러면 안내, 이거 약정서나 이런 걸 주세요 하니까 저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대구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뒤에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 창구 앞에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면 이분이 이제 한건한 거잖아요. 이 창구 직원이. 뭐가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보험 계약은 그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방에 가서 대구은행과 계약하는 게 아니라 대구은행과 약정을 맺은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개념인 건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 저축보험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저축보험인 것이냐 했지만 실제로는 사망보험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제외한 웬만한 보험들은 다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영보험 중에서 아까 이 보장성 보험은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3.5개를 드는 순서가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3.5개를 이거 막 3.5개 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가장 기본의 의료비 실손. 요즘 사람들이 한 개씩은 다 갖고 있다고 하는 이거고요.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이 진단자금이에요. 그 다음, 얘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CI라는 보험이 있어요. 요거는 보험사에서도 어려워하고요. 실제로 그 의료 분쟁이 가장 많은 영역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진짜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거나, 이 두 개로도 청년들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혼자 살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이에요. 네. 자, 먼저 의료비 실손보장보험은 이렇게 가입한다, 내지는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자, 기본은 이거예요. 건강보험이 다행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생각보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국민들이 느꼈는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약간씩 구멍이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꾸는 역할로 의료비 실손이라는 보험이 만들어졌고요. 얘는 얘를 백업하는 역할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의료비 실손은.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이렇게 조금 보장받는 건 개념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자, 해약할 것을 염두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할 때. 아, 나 10년짜리 실손을 들어서 10년 열심히 다 넣을 거야. 아니에요. 낮은 상품이 새로 생기면 충분히 갈아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게 그 어려운 또 용어들, 무배당 뭐 이런 것들 맞죠? 원금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험을 열심히 10년간 넣었는데 한 번도 못 탔지만 그냥 10년 내고 끝인 보험들이 많거든요. 의료비 실손 영역에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달에 만 원, 2만 원만 내면 돼서. 그래서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꼭 보험 저축처럼 만기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특약은 가급적 드지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얘가 있어가지고요. 네, 진단자금 보험이 오히려 특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치 뭔가 특별한 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보험을 잘 보고 들으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험은 설계가 진짜 복잡해요. 저희도 애진간하면 상담할 때 증권 갖고 오시라고, 그래야 정확하게 봐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손은 하나만 들면 됩니다. 여러 보험사를 중복해서 들어도, 예를 들면 삼성에서 실손 하나 들고 유튜브인데 제가 막 이렇게 호칭을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 한참 얘기하다 생각났네요. 삼땡에서 보험을 하나 들고 현땡에서 하나 보험을 들었어요. 똑같은 의료비 실손이에요. 그러면 다쳤을 때 둘 중에 하나에서만 보험금이 나와요. 의료비 실손은 그래요. 그래서 대구는 이따만한 큰 기업이 없긴 한데요. 큰 기업들은 회사에서 이 실손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개인이 이 보험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일하다 다쳤을 때 내 보험을 받거나 회사 보험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도대체 무슨 종류의 어떤 보험인지, 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얘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복해서 못 받아가지고.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의료비 실손으로 커버가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얘들. 암,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구 선생님이 이순재 할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광고하시는 그런 진단보험이 다 이걸 담보하는 보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양과 휴직을 대비해서. 왜냐하면 암에 걸렸거나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은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요. 이게 걸리게 되면. 그리고 장기간 일할 수 없는 병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대비하는 보험이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이 영역들이 또 열심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난 보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큰 금액의 돈들이 들어가고. 근데 얘는 보험사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진단보험을 파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TV 광고에서 의료비 실손 보험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단은 그나마 중복이 돼서, 그리고 이런 병들은 사람들이 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험과 관련된 상품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의료비 실손은 기본값이야 라는 게 사람들한테 깔려 있어서 버려서.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실 때 사회 상품들과 이런 것들도 잘 보시라는 얘기고요. 보장 크기는 한요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많이 된다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급여의 한 6개월 정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조금 달라요. 설계할 때. 우리는 요 정도로 이제 비상금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보장 크기를 이만큼, 보장기간 요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셔야 내가 내는 보험금이 부담이 좀 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절대 가입 안할 사망보험이고요. 얘는 이런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까 제가 들었다가 해지했다 했는 거 손해보고, 그 종신보험이라고만 했으면 안 가입했을 건데 앞뒤로 말이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유니버셜 어쩌고 저쩌고 있어 보이게. 그래서 이게 종신보험인지 몰랐지 말이에요. 보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 회사에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그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가입 안 하면 안 나갈 것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는 여성만 5명 있는 회사였거든요. 아저씨가 안 나가니까 총대를 메고 그냥 가입을 했는데 미쳤죠. 가입을 했는데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보험의 효과를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요 보험을 가입하고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필요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80년대에 이 보험이 가장 많이 유행했습니다. 네, 4인 가족의, 그러니까 아버지만 일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고 시에 그 가족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고, 지금은 저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팔리고 있는데요. 사망시까지 보장이 되고 정기보험이라는 이름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시 보장되는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보험 이름을. 근데 혼자 사실 거나 비혼을 결심하셨거나 내 미래가 별로 내 옆에 누가 없을 것 같다 이러면 굳이 꼭 드실 필요가 없고, 청년들은 아직 들 필요가 없는 보험입니다. 아까 삼각형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보험이에요. 로빈님은 잘 모르겠어요. 경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자, 저희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에 이사장님이 자기 보험 증권을 공개해 주셨어요. 강의 때 쓰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 실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고요. 보시면 확대해서 볼게요. 보험 이름은 이거예요. 건강보험. 아까 무슨 보험이었죠? 종류 중엔 그러면? 의료비 실손. 그 영역이고요. 20년 납, 계약자를 보셔야 되고 수익자 보셔야 됩니다. 이유라님이 가입을 해서 이유라님이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계약자는 그때 가가지고 보험서에 서명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그리고 저희 엄마가 계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는 전 거죠. 그리고 계약 형태 보시면 20년 납, 20년 만기. 2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 내면 20년 동안 이 보험을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20년이 지났어요. 내가 20살 때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40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다시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품으로. 그럼 갱신하면 뭐가 바뀔까요? 일단 보험기간이 바뀌겠죠. 20년이 지나고 2038년 11월 20일부터 새롭게 보험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보장보험료가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 이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구조고요. 요 보험료가 실제로 내가 일회 보험료 중에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합쳐져서 구성이 되는 거고, 요만큼을 매달 납입하고 있는 분입니다. 내 보험을 볼때
이 보험의 수익자가 나인지, 난 피보험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험자 말고 피보험자, 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거 도대체 몇년 내야 되는지, 보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갱신형인지 갱신 안 하고 끝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다 질려해요. 보험 증서를 받았어요. 보험 계약을 하러 갔어요. 이까지는 보기 좋아요. 아, 이만큼 가입하라는 뜻이구나. 돈을 20년간 내라는 거구나. 한 번에 얼마 내라는 건데 도대체 뭘 보장받는다는 얘긴 거지? 에요. 그래서 보장명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새는 그래도 조금 알기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 설명도 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보험 기간 중에 갑자기 아파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받는 거예요. 네, 나의 상속자가. 왜냐면 아까 수익자는 나였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나의 상속자가. 이 보험을 상속하는 나의 상속인이 이걸 받는 거고요. 만약에 아팠는데 장애가 발생했어요. 최대 3천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전체 내가 보험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계산할 때한달 보험료 곱하기 12 하면 1년 나오잖아요. 곱하기 20 하면 내가 2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가 나와요. 총액. 이 보험사에 내가 보험료를 내는 총액이 나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걸 읽으실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건 그냥 팁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우리가 본인 부담금 비율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나는 똑같이 병원에 가서 4만 원을 냈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4만 원낼 때랑 대형 병원에 가서 4만 원낼 때, 내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콜로 감기 걸렸을 때, 대형 병원 가지 않고 동네 병원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보험금 타려면 그 비율상. 그래서 외래 진료나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 비율들이 좀다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높고요. 주간, 야간, 평일, 공휴일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같은 이 중에 절반은 직장 다니신다는 전제하에. 예, 직장인들이 갈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보험 차트를 쭉다 봤어요. 나 생각보다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저는 해약을 선택한 종신보험. 제가 종신보험을 한 달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82,600원을 매달 냈고요. 2년간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대충 제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얼마 냈을까요? 한 160만 원 정도 냈겠죠. 160, 180 정도를 냈거든요. 2년 동안 180을 냈는데 그게 15년 만기였어요. 제가 2015년에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까지 열심히 2016년에 들어서 2018년까지 열심히 2년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에 이직한다고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매달 82,600원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 보험 살펴보니까 종신보험인데, 미나님 결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안할것 같은데요? 종신보험은 뭐 아까 그런 이유로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가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180만 원 내고 80만 원 돌려받았어요. 피 같은 100만 원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걸 제가 아직까지 들고 있었으면 그때로부터 한 4년 정도 납입을 더 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을 더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15년 놔야 된다 했잖아요. 82,500원을. 네, 그런 상태고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약을 하거나 저같이 너무 계산을 딱 해보시고 날려도 될 만한 돈인가 라는 판단이 되면 해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장 금액은 유지를 하되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82,600원을 매달 내는데 15년 납 안 하고 10년 납만 할게요 라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기 기한이 좀 줄어드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감액해서 완납하는 방법이 있어요. 82,600원 아니고요. 저 한 매달 3만 원만 낼게요. 이렇게 잘 조정은 안 해줍니다. 한 2, 3만 원 정도만 조정하는데요. 그래서 보장 기간은 유지를 하고 보장 금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체 생활에서 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고 깨는 게 너무 힘들면 일단 만기를 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기 기한을 줄이거나 지금 내는 돈을 줄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100만 원을 날리면서 해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예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의료비 실손과 아까 진단상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단은 중복해도 된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비 실손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이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럼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지거든요. 아, 그냥 한 5년만 참고 더 내면 만기일 것 같은데. 아까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저축형 보험은 아니고요. 그냥 보험은 의료, 아까 그 진단하는 보험들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활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자고 보험을 넣는 거지 보험금 넣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세요. 돈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내가 잘 살라고 돈을 수단으로 쓰는 건데 얘가 목적으로 전환되기 가장 좋은 게 보험이거든요. 막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넣었는 걸 한 급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한 1, 2년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아까워하지 말고 만기 환급금 잘 계산해서 필요 여부를 점검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납입 기간은 길게 하고 보장 기간은 짧게 하는 형태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보장한다라고 막 얘기하는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12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보험은 우리 약 파는 것 같죠. 보험은 우리의 의료 상황을 반영하여서 정말 새로운 상품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무수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고 있고요. 질병, 제도, 물가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얘들을 잘 고려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실비 중심으로 짜세요. 진단보험이 많은데요. 그 중복보험 된다면서요. 근데 실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보험금 들라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려고 보험을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나의 건강의 위협을 가장 기초적으로 받쳐주는 건 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보험이 굳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 중심으로 짜시면 되고요. 4인 가족이면 월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험료가. 그러면 선생님 한 사람당 5만 원인가요? 아니에요. 어른들은 6만 원에서 7만 원이고요. 아이들은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1, 2만 원 정도면 또 충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실손 보험료들은.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은 똑같은 보험을 엄마 친구한테서 들었더니 한 달에 6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15,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가입하신 지 석 달밖에 안 돼가지고 다행히 바로 해지하고 똑같은 거 다시 드셨어요.
그렇게 다이어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비상금을 마련하는 걸 권합니다. 네. 그 저는 보험은 엄마가 다행히 내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제 의료 비상금을 따로 갖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 저축할 때도 아마 얘기하셨을 건데 1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비상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의료 비상금 통장으로 따로 마련해 놓는 건 거죠. 자, 그럼 내 보험은 도대체 어디서 다볼수 있는가? 이거 질문에 있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트입니다. 심심하면 들어가보는 저의 취미 사이트, 파인의 화면이고요. 아마 이 부분 영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 계좌 한눈에, 금융상품 한눈에, 제가 가장 애정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근데 요 밑에 칸에 보면 보험 증권란이 있어요.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 다 보여, 보험 다 모아.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보험 다 모아에 들어가면 새로운 보험 가입할 때 고민되시잖아요? 여기서 비교하시면 돼요.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손 의료보험 비교할 수 있어요. 한세 개쯤 놓고. 예.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을 여기서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자동차 보험도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인터넷으로 요즘 가입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얘 때문이에요. 여기 다 모여 있어서. 암보험도 있고요. 저축성 보험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는 보험들은 그 보험연합회에 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들이거든요. 그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 다 보는 곳이에요. 내 보험 다 보여. 그래서 내 보험 찾아줌도 있어요. 숨은 보험금 한눈에 보기. 그래서 보험 가입 조회를 오랜만에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가려놨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득을 봤다는 그 보험인데, 시작일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가입해서 종료일이 999로 돼 있죠. 이게 사실 보험이 종료됐거든요. 근데 종료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매년 전화해요. 그래서 보험이 끝났다고. 예. 피보험자는 살아있는데 계약자가 지금 돌아가셔서 이 보험 안 된, 이게 끝났다고 계속 전화하는데 야, 내 관리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엄마가 몰래 들었다는 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이라는 회사에서 했지만 무슨 보험인지 모르겠죠. 종합보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까 제3보험이고요. 생명 손해 아니고 제3 섞여 있는 거고요. 진단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보험.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고, 2087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도 내가 들었는 거볼수 있거든요. 2019년에 제가 여행 간 적이 없는데 저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이어리를 봐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정리를 마저 한번 해볼게요.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험을 일정 정도 보호하는 역할 정도만 한다. 그러니까 보험만으로 위험 100%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민영보험은 로또나 저축이 아닙니다. 비용이에요. 매달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험을 내 경제 생활 안에 넣었을 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자, 보험을 제대로 알아두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 보험 다 보여. 아니면 아까 보험 다 모아 가가지고 비교하시는 거. 그래서, 선생님, 보험 도대체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으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3개 이상 비교해 보시고 갖고 오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들고 싶은지. 거기 이렇게 찍으면 똑같이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의료 비상금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험을 좀 설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청지처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1대1로 보험 증권들 다 놓고 같이 봐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과 관련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영역이 보험이에요. 이유는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새 상품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검색하면 비슷한 숫자만 딱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새 상품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쉽게 뭔가를 알게 되거나 습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아, 어려운 만큼 잘 가입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보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2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중복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적절하게 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해주신 질문들이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조금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전 질문 아마 이제 강사님도 보셨겠지만 네, 이거 뭐 거의 강의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질문이 있어서 보험이 아예 없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돈이 엄청 많으면 보험이 필요 없지 않나요? 라는 내용도 그런 질문도 본 적이 있었었는데 보험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예 없는 건 어떤가? 라는 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보험이 아예 없으면 어떨까요? 에 없으면은 그 저는 민영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손을 대면 안 되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 민영보험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위험 수당인 실업급여를 주는 그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 다쳤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보장해주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국가도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보험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일정 정도 국가가 만든 보험의 혜택을. 그래서 그 영역들 중에서 약간 구멍이 있는 것들을 굳이 따지면 이제 실손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민영보험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저는 잘 갖춰져서 그 좀 이제 얼마 후면 선거도 있잖아요. 거기 또 이상한 보험 공약 이런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걔들이 잘 갖춰지면 실제로 저는 굳이 민영보험을 많이 들어야 할까? 이런 의문은 조금 있고요. 돈 많으면 보험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장 그 시기에 닥쳤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다 예측이 되고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의료비 통장에 돈이 한 1억 있으면 보험 안 드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갖춰진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민영보험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사전 질문에서 좀 많이 중복되게 가장 많이 좀 나왔던 게 이런 부분이 좀 요거가 좀 비슷한데 젊은 2030 시절에 꼭 들어놔야 할 보험이 있을까요? 20대에 꼭 필수인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과 들지 말아야 되는 보험이 궁금합니다. 이런 게 중복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딱 청년 나이 때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거가 있으실까요? 4대 보험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일단 그런 거고요. 그 전체 보험 설계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대체로 맨날 굳이 꼭 필요 없고 4대 보험을 잘 갖추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만 굳이 들어야 된다면 실손을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건강보험의 구멍을 현재는 실손이 메우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들어야 된다면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실손을 알아보시는 게 그러니까 100% 들라는 건 아니에요.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들지 말아야 되는 보험은 굳이 이제 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청년은 종신 사망보험 들 필요 없다. 네, 아까 어떤 보험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두 개의 표. 어떤 표? 강의 시작할 때 표 두 개. 금융상품 선택할 때 포트폴리오 이상하게 생겼는 이런 표랑 그 다음에 생애 설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애 주기 설계에 맞지 않는 보험이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20대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20대 중에서 예를 들면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이 많은 20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종신보험 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애 계획에 맞게 보험도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애 설계를 해주셔서 이제 광고 겸 말씀드리면 지갑 부출 작전이 끝나면 통장 회복 작전을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생애 설계를 해보는 프로그램들도 직접 해보는 것들을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아까 종신보험 비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해약이나 연장, 정기나 감액 완납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모든 종신보험이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모든 종신보험은 해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강의를 가장 어려워해요. 이게 변형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딱 이겁니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보험들은 해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어요. 보험사에 얘기를 하면 그런 조정들이 충분히 다 가능한 영역들이어서 다이어트 내지는 뭐 보험의 조정이 필요할 때 다시 내 약관을 꺼내보고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한 모든 보험들은 그런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약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아까 전에도 설명하시면서 이만한 두꺼운 책을 본 적이 있나라고 하셨는데 약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보실 필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납입해야 되는 우리의 경제 생활과 봤을 때는 납입해야 되는 금액, 납입해야 되는 기간, 그다음에 주 보장 내역을 제일 앞 페이지에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뒤에 딸려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까 밀실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계약 하나 했다 했잖아요. 그때도 이만큼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관은 뒤에 집으로 따로 보내주신다 해서 집에 또 이만큼의 약관들이 오긴 왔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방에 가서 봤을 때도 한 장 표에 요약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다 읽는 게 힘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보여주는 요약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같이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까 자필 서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필 서명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거기 분도 계속 이렇게 되게 막 빨리빨리 설명하라는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근로소득세 납입하러 갔다 한 시간 동안 보험 서명을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해서요. 이제 거기서도 설명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시기 좋게 요약본을 이렇게 앞장에 얹어서 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 내가 그래서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내역, 이 두 가지는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약은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럼 민실에서 하신 계약은 해지를 하셨나요? 네, 해지를 했고요. 한 달 안에 해지를 하면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은 해봤어요. 15%면 이게 괜찮은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지금 직장에 15년 일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강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여행 가실. 40세가 되면 제가 1년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40세에. 그래서 그 15년 납입해야 되는 기간 중에 그 40세가 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해서 원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네. 밀실에서 계약 성공하신 분은 잠깐 기뻤다가 실망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한 두 달간 근로소득세를 내러 은행에 못 가고 있어요. 저희 선배를 시켜요. 혹시 그분 창고에 내가 번호표 뽑았는데 앉을까봐. 그래서 지난달부터 다시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 현장에서 추가로 해주신 질문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여기 10년 기간 만료 보험으로 잘못 안내를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10만 원씩 지출했는데 종신형 보험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해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주셨는데요. 한번 좀 더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랑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만 딱 봐가지고는 그 정확하게는 판단이 조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10년 안내를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환급형인지를 그러니까 아마 10년 동안 넣으면 10년 후에 이거 환급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내가 됐을 것 같거든요. 몇 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몇 프로 이자를 붙여가지고 환급받을 거예요. 이렇게 안내가 됐을 확률이 높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종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보험사 아저씨가 초밥 사주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저 마이크 한번. 네. 아, 제가 좀 급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보험 가입했었을 때는 이제 뭐 10년만 되면 된다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아저씨가 그러셔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통화해보니까 몇 년 오래 넣었는데 그 종신형까지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달 10만 원씩. 그래서 아예 좋았습니다. 이게 종신형 보험이라는 것과 납입기간이 10년이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말이.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더라도 이 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쉽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돈은 10년간 내는데, 그러니까 언제, 아까 9999 보셨죠? 제 보험 증권 중에서. 그 9999 되어 있는 안에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누군가가 이제 내가 맺고 있는 피보험자나 이런 분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기간 10년과 종신형 보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보험 약관을 봐야 된다는 뜻인 건 거죠. 그래서 그럼 10년을 내고 효과는 종신으로 간다 이런 그런 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종신형 보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보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넣는 것과 이게 달라가지고. 네, 아저씨한테 초밥을 다시 사드리면서 한번 다시 여쭤봐야, 정확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면대면으로 아니면 보험회사랑, 가로하고 브랜드에 있는 인지도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직접 계약하지 않고 카카오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해도 나중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등의 불이익은 없겠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온라인으로 드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없겠죠, 선생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 답은 저보다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던 분이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장을 받는다. 왜냐하면 회사를 너무 불신하지 맙시다. 라는 게 일단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닐 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을 생각하고 이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보험을 받는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빙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실제로 금액에 따라서 보험사가 판단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분쟁의 영역이 있는 보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보험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다 보장받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뭐 사람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와 실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말은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보험금도
나이가 또 나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보험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보험금을 그 아주머니한테 주면 그 아주머니가 현금으로 들고 가서 보험사에 납부하는 형태였거든요.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에 보험 아주머니가 맨날 빵 사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때 보험금 떼었다는 어머님들도 계셨는 기억이 나시죠? 네, 제가 제일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험금 빠져나가고,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구조여서, 네, 되게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 사람한테 계약 안 했는데 못 받는 거라니까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험의 변천사가 이제 빵에서 이제 초밥으로 바뀌고 이제 아, 그렇네요. 그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전 질문에 방금 해주셨던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의 뭐 중복된 느낌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게 보험은 아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아는 사람 통하는 게 좋은지 객관적으로 정보 알아보고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같은 의미로 이름 있는 보험사에 드는 것이 가성비 좋아도 네임드가 낮은 보험사보다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제일 좋은 건 저는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사람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알아보고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1강 때 그 사회적 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네 가지 부가 있어요. 돈과 관련된 경제적 부, 그다음에 나의 시간과 나를 돌볼 수 있는 정신적 부, 공공의 서비스와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생태적 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부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는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저같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내지는,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진짜 믿을 만한 편안하게 잘 물어볼 수 있는 보험 설계사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들면 약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친구가 진짜 얘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설계를 잘 해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엄마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저는 모든 금융 상품은 왕도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공부한 결론이에요. 네, 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거나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거를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긴 하거든요. 아마 전주에 대출 얘기했던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대출 어렵게 받아야 잘 받는 거라고. 저는 보험도 잘 알아보고 어렵게 가입해야 진짜 잘 가입하는 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약에 주변에 아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고 어렵게 가입하시라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강의를 하실 때 어떤 사이트 들을 또 알려주셔서 되게 좀 도움은 되긴 한데 좀 막연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사전 질문에서도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 피해야 할 조항이나 우선시로 봐야 될 조항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셨어요. 우선시해야 될 것들. 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 네. 생애 계획요. 되게 추상적인 대답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제일 첫 번째 금융 상품 선택할 때 표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이쪽 측면 제일 상단에 목적이 있었어요. 이 보험 왜 가입하려는 건지,
라는 건 거죠. 그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80인데 엄마가 나이가 많으시죠? 자, 나이가 80인데 최근에 저희 집에 화재보험을 그래서 가입했어요. 저희 집이 전기렌지를 안 쓰고 가스렌지를 쓰거든요, 아직 아파트인데. 근데 한 번은 엄마가 깜빡하신 거예요, 가스 끄는 걸. 근데 저희 엄마, 저희 집이 트렌디한 1인 가구여서 3명의 자매와 엄마가 사는데 4명이 다 1인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 살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엄마를 챙기고 이러니까 평일에 혹시 엄마가 성남 간다고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고 데운다고 켜놓고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가입을 한 거죠. 근데 목적이 분명했어요. 엄마의 그런 사태를 대비하자. 이거는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으면 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 이 보험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방법 있고 보험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 거죠. 예. 네. 대표적인 게 전 치아보험. 예. 네. 30대 여성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잘 안 와요. 치아보험은. 왜 거기가 주탁 계신 이유가? 예. 네. 그건 알 수 없죠. 그 보험사의 그거니까. 근데 저희 사무실에 30대 남성도 있고 30대 여성인 저도 있는데 저희 남자 직원분은 치아보험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만나서 얘기해 보면 상담할 때 보면 30대 남성들은 치아보험 드신 분이 한 번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30대 여성들은 그렇게 치아보험을 많이 들어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건 거예요. 30대 남성이 훨씬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왜 가입하셨냐고.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고 물으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지 안 한지도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1차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거의 뭐 질문들은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금 남아있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강사님도 얘기하시면서 많이 좀 해주신 것도 있고 요거 보험 많이 들어놓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이셨어요. 필요한 만큼 드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보험 강의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제가 여행자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주도 여행 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렌탈을 할 수 없거든요. 제주도에 가도. 혼자 버스를 열심히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갈 때 보험을 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 한 달 여행을 갈 때 보험을 들었어요. 여행자 보험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에 한 100일 배낭여행을 갈 거예요. 그럼 여행자 보험을 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한 달간 방학 동안, 만약에 대학생 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국내 여행 한 달을 다닐 거예요. 여행자 보험을 든다고 생각 잘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은 많이가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거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가족 역 중에 뭐 이 되게 위험한 질병들이 좀 있어서 내가 불안하면 그런 것들 알아보고 내가 이거 돈으로, 의료비 통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보험을 좀 알아볼까?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치매 안심보험 이런 거 들어야 된다던데 하고 막 20대 20살부터 치매 안심보험 막 10개씩 가입하고 이런 거 너무 과했습니다. 이런 거 가입하고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 선택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애 계획과 내 목적과 내 현재 상황에 맞게 설계를 좀 해서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만큼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강의되면서 궁금했던 거 하나 마지막으로 거의 여쭤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의료비상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비상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금액 같은 것들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한 3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기준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 비상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비상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비상금은 처음 시작은 한 달치 생활비, 그 다음에 석 달치 생활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생활경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생활비로, 그러니까 비정기 지출 이런 유들 다음 주에 이제 지출 강의하러 오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비정기 지출 영역 제외하고 정기 지출이 어떤 형태로든 100만 원 안팎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 곱하기 3개월 분이 이제 300만 원인 건데, 그 정도를 꼭 의료비 상금이 아니더라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비상금이라는 건 비상시에 쓰는 돈이잖아요.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비상 상황은, 그 청년들에게 생길 수 있는 비상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실직하거나 아프거나. 아파서 실직하면 최악인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를 권하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상금 겸 의료 비상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일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여유가 더 되면 나눌 수 있는 거죠. 통장 쪼개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냥 강사님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가 저희 단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도 청년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청년이 청년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이 직업 트레이닝 센터나 디딤이나 이런 거 만드는 과정에서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직업 구출 작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많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혹시 이 중에 진짜 보험설계사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대출할 때는 대출 전문가가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도 많이 공부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를 듣는 게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혼자 공부하거나 혼자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1강 때도 얘기했는데, 돈에 대해서 더 많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고, 좋은, 아까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좋은 사람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사람을 만나야만 키울 수 있거든요. 보험을 대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조금 더 나의 보험에 대한 세계를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